여기서 뭐예요? 바람 좀 쐬는데요? 나 보고 싶었어요? 난 부사장님 보고 싶어서 왔는데. 뭐 하나만 물어보고 싶네요. 물어보세요. 진심인 겁니까? 정말 순수하게? 누구의 필요도 강압도 아닌? 질문의 의도를 모르겠네요. 아닙니다. 바보 같은 얘기네요. 경수가, 경수가, 오빠야, 문 좀 열어줘. 경수가, 경수가, 야, 경수야, 경수야. 안 되겠어. 아, 잠깐 또 있어. 나랑 결혼해 줘. 나의 아내가 되어 줘. 내가 이제부터 너한테 잘할게. 사랑해. 경수가! 경수가! 왜 그랬어? 너 몇 살인 줄 알아? 백성이! 언니! 꼭 이런 데까지 저 사람 데려와야 했어요? 이런 데서까지 애정 생각하고 싶어요? 누구 보여주려고 그러는 건데요? 여기 있습니다. 대리 좀 불러주세요. 네. 남의 직원들 숙값을 왜 그쪽에서 냅니까? 그러게요. 어려운 형편에 무리 좀 해보려 했는데 통 굳었네. 사인 좀 부탁드릴게요. 자, 어서 타십시오. 저 상계동 들렀다 종암동 들렀다 반포로 갑시다. 네, 잘 모시겠습니다. 저 상계동 어디? 부장님! 부장님! 아, 오랜만이네? 아니, 부장님이 어떻게? 그냥 알바삼아. 요즘 사업 구상 중이거든. 구상하면서 세상 경험 좀 해보려고. 아, 예. 갑시다. 그 사람들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는 걸까요? 수경 씨 말대로 처지가 절박해서 필요에 의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? 설마요. 그럴 분들 아니잖아요. 좋은 사람들인데.
제가 그때 그 말씀 드린 건 유현주 씨를 나쁘게 말씀드린 건 아니었어요. 정리해고다 뭐다 그런 상황이었고 하필 그 시기에 엄마가 말리는데도 언니가 굳이 장 대표님 위층으로 이사를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더라고요. 그리고 거기 드나들면서 우렁각시까지 하고. 그런데 뭐 전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. 왜냐면 믿으니까요. 우리 언니 절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. 그런 얘기가 듣고 싶었나 봐요, 나. 치사하긴 한데 차라리 그게 이유라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강자에게 붙어야만 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. 약한 여자니까. 조금이라도 그런 거길 바랬어요. 네? 그런데 그런 거 같지가 않네요. 아무리 의심을 품어보려고 해도 두 사람 매도해보려고 해도 둘이 바라보는 그 눈빛 정말인 게 느껴졌어요. 얼마나 좋아하는지. 그렇게 힘들면 하지 마세요. 누군가를 바라보기만 하는 거요. 누군가가 부사장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? 그만 힘들어하세요. 고개를 좀 돌려보세요. 한 번쯤은 부사장님을 바라보는 사람도 봐주시면 안 돼요? 난 지금 누군가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요. 누군가 날 바라보고 있다면 안 그랬으면 좋겠네요. 미안해요. 같은 아파트셨군요. 몰랐네요. 언제 이사 왔어? 아, 좀 됐어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럼. 팁입니다.
결혼하려면 나이 다 들통날 텐데 어떡하지?